진짜 하는 거야 이게. 아이고. 뭐 화를 내. 좀 자리 좀 바꿔줘. 야, 네 매니저가 시험 보는 거야. 그거. 나는 밀어준다니까 나는. 그래서 매니저 한 명 더 뽑았어 나는. 아니 형은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매니저를 뽑아요? 있어 보려고 있어 보려고. 그런 거 좋아. 그걸로 일 잡으려고. 야, 영도 그런 거 좋아.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시험장 가면 굉장히 떨리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저희 일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한번 보자, 한번 보자. 들어와요. 이렇게 나오고 떨릴 거야. 자, 다음 번호 들어오세요.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. 시험 볼 때. 171번 참가 번호. 정석권입니다. 사부터 그거 먹었잖아요. 아유, 진짜 좀 봐야지. 왜 이렇게 자신감 걸 긁어 먹어요. 172번 최종훈입니다. 네, 보여주세요. 자, 준비 오신 거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저희는 저희 야, 이거 한 분 다 5분밖에 안 된다. 일단 좀 보고 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예, 여러 가지를 짰는데 둘이서 이제 시험 볼 용도로 하나 흑자와 대자라고 해서 좋습니다. 흑자와 대자. 예, 서로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흑자와 대자 어떤 분을 좀 두 분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예, 한번 예. 보겠습니다. 보이세요? 이거 소품이 없어갖고 연상만 좀 해주세요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작은 캡슐을 들고 있습니다. 캡슐을? 캡슐을. 네. 어머! 대자야 그게 뭐야? 어 이거 내 도시락. 우와 맛있겠다. 둘이 먹어도 남겠다. 제가 이제 또 소품을 하나 되게 롤 빛이다. 롤 빛. 카메라 형님들이 너무 어이없게 리옹 롤 빛. 롤 빛. 롤 빛. 흑자야 그거 뭐야? 대자야 이거는 내 마스카라야. 마스카라. 어? 라브 하나 샀는데. 더 큰 롤 빛을 꺼내서 사실은 이걸 소품을 이용해서 네. 네. 소품이 있어야 웃기는 건데 소품이 없습니다. 네, 제가 신문장고를 꺼내가지고 이제 분무기를 분무기를 흑자야 이거 좀 나한테 뿌려줘. 어 대자야 이건 뭐 난 뭐 하는데 쓰는 거야? 어 나 샤워하려고. 아 그래 같이 하자. 왜 안 웃어? 네? 웃어줘야지. 다시 웃기로 했잖아. 대사나 잘 하세요. 누나 왜 같이 했어? 정중환 씨, 아 왜 이러세요? 어제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 아, 왜 같이 했냐뇨? 아니 그러면 그 말고 개인기 해봐. 저기 개인기 혹시 있으시면 네. 좀 할 거 다 해봐. 다. 네. 어설픈 성대모사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도쿄의 지성춘 특파원입니다. 니온 게이저의 나도 안 하는 요미우리 도쿄 4대 주간 특보의 연을 보고 왔습니다. 네. 저 김국국 씨 한번 촬영한다 할 텐데 지금 여기 가고 싶은데 김국국이야! 야! 오늘 나의 동무자다 이거! 그리고 또 김재동 씨 황마담 황마담 아우 황마담인데요 붙여주세요. 그리고 또 다음 뭐 박명수 예 박명수 씨 어이 원칙과 소신으로 밝은 개구 진보된 개구 제가 30% 이뤄냈습니다. 그리고 또 까마귀 아까 까마귀 개 까마귀 뭐야 까마귀 까마귀 박명수 까마귀가 이제 그 약간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. 어? 동화 동화? 떨리잖아 잠깐 있어봐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. 자신감 있게 예 그 떨려가지고 저기 저 공채 시험 보셨죠? 떨려가지고 정준하 씨가 저기서도 시험 치는 판이에요. 어, 내가 무슨 말을 말하면 그래 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말 없잖아. 아니 준하 씨가 입장을 바꿔봐요 여기. 아니 근데 편하게 저는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. 까마귀 한번 해볼게요. 예 까마귀 예, 까마귀 가족의 사랑 이야기 하겠습니다. 네, 네. 까마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. 엄마 까마귀 아빠 까마귀 애기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애기 까마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 아빠 까마귀가 먹이를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먹이를 찾은 엄마 까마귀는 애기 까마귀한테 주려고 얼른 날아와서 애기 까마귀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밑에 있던 애기 까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박명수 씨의 이 필살기를 정 실장님의 의지로 적어내고 이거 웃기네. 그런 의지라고 되게 대수지겠다.